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CEO 회장님들 카니발 한 대쯤은 있어야 그래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자, 1열 풀 트리밍, 그리고 크림 베이지 리무진 시트, 그리고 2열의 요트 바닥과 전동 시트 있어야 장거리 갈 때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서 본 하늘은 이렇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또 어제에 이어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어제는 092, 093 두 대 4인승 황제 차박 보내드렸었는데 역시 본 차량도 4인승일지라도 똑같은 4인승이 아닌 본 차량은 어떤 4인승으로 출고가 되는지 궁금하시면 함께 하시죠. 일단 외장 쪽은 늘 설명드렸다시피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는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대부분 동일한 외부 튜닝을 하고 더 이상의 튜닝은 선택 시에만 해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외장 ABP 컬러고요. 역시 실내 4인승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본 차량은 어떤 4인승인지 아마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 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한번 가보시죠. 자, 1열 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열 쪽 이렇게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어봤는데요. 지금 햇빛이 상당히 강하지만 그래도 고프로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1열 쪽 실내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의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모두 아트원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기아에서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온다 해서 취향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트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실내가 새들 브라운이지만 이렇게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크림 베이지로 바꿔주면은 실내 분위기 확실히 살아납니다. 자, 운전석 핸들, 리얼 카본 디컷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더운 여름철 손에 땀 차도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멋진 드라이빙, 리얼 카본 디컷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보조 모니터 12.5인치 현재 핫스팟과 연결해서 유튜브 영상, 노래방, 남자라는 이유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값도 벌어야 됩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시는 이유, 이렇게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이렇게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운전석은 물론 승차자, 보조석 승차자까지 피로감을 덜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고, 본 차량 역시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까지 마친 1열,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1열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로 깔려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열 거기서 거기 항상 출고하는 영상,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풀 트리밍 할 경우에는 원하는 컬러 네이비 혹은 크림 베이지 컬러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역시나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인데요. 9인승이지만 현재는 이렇게 둘둘 4인승으로 2열의 전동 시트가 두 자가 딱 들어간 상태입니다. 트렁크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측면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 작업,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청결 유지는 물론 미끄럽지 않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 늘 설명하고 있으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4인승에도 동일한 재질이 깔려 나온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2열, 3열 그리고 후석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 천 재질에 비해서 햇빛 차단 효과, 그리고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뛰어나면서 방음 효과까지도 있으며 프라이버시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늘 비교를 환영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풀 트리밍도 2열, 3열 모두 되어 있고요.
자,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안드로이드 탑재가 뭐 그리 중요하냐? 미러링과 안드로이드, 즉 차이는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에서 열어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QHD 모니터의 특징.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었다는 것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별화됩니다. 자, 살펴보시면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보이고 있고요. 양쪽에는 도어 개폐시 들어온 웰컴 등을 아트원에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석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을 썼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앰비언트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과 한번 비교해 주시길 바라고요. 디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장점. 이렇게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로 떨어지는 에어컨에 세기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디자인 다 필요 없습니다. 더우면 꽝.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덕토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단열 중요하죠. 특히나 이렇게 검정차 같은 경우는 단열이 안 되면은 아주 실내가 더워지는데, 아트원에서는 하이루프 넵 쪽에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랏 방음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거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2열, 1열 전체 살펴봤고요. 전동 시트 및 후석에서는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검정 디자인 후석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고요. 042-852-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한번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되어 있고요.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 야간에 이렇게 트렁크 축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하부 쪽, 아래쪽 비춰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은 보시는 것처럼 2단 구조의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또 다른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이 탱크는 스쿠버 다이빙 공기 탱크가 아닌 에어서스 탱크인데, 뭐 설명은 굳이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즉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비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2단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단 수납장에는 이렇게 원하시는 용품을 수납할 수가 있는데, 미라클 더싱 들어가 있습니다. 미라클 더싱만 있으면은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2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백 실을 때 최고급 승용차의 트렁크에 어렵게 골프백을 적재하는 것과는 달리 탁탁 쌓아주기만 하면 4개의 골프백 그리고 보스턴백 4개 충분히 실을 수 있으며, 이렇게 여행 시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릴렉스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4인승 모드의 조수석 전동 시트는 릴렉스, 완전히 뒤로 뉘어진, 170도 뒤어진 모습이고요.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4인승에 있는 시트와는 전혀 다른 시트고요. 이 본 전동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4인승으로 구조 변경 가능하고요. 나라장터 쇼핑몰에도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와 전동 시트가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함께 입점해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립니다. 자, 후석에서도 모니터 쪽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에 이렇게 편안한 릴렉시한 전동 시트에서 한 번쯤 여행하는 것도 꿈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열 쪽 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열, 2열 그리고 2열 쪽의 전동 시트. 현재 170도 릴렉스 모드고요. 등판 그리고 언더서포트, 열선 통풍, 그리고 창문, 그 다음에 도어 개폐 모든 기능이 요 컨트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있어서 각각 동시프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전동 시트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GV095 궁금하시면은 역시 아트원24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있죠.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